유치원 과정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요. 저 유치원은 확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살부터 만 3세부터 만 7세까지 예, 진행을 하도록 구성하고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입니다. 영어 4년 동안 공부할 4년, 논리 게임 산수 또 4년, 코딩. 코딩은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도구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뭐 게임도 만들어 보고 다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이 코딩은 뭐예요? 코딩은 책상 위에 앉아서 혹은 컴퓨터를 막 보면서 머리만으로 뭘 하는 것이고, 로보틱스는 손을 쓰는 거죠.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인형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꼬마 자동차, 혼자서 갈 수 있는 꼬마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걸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이 골블락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어린이용, 학습용 로보틱스 키트입니다. 이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한글도 공부를 하고, 과학, 킨더가르튼 사이언스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과학 공부가 있어요. 이것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4년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유치원 학습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화면이 어디 갔나요? 요 화면이 아닌데. 자, 유치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초등 1년차가 아니라 유치원이고, 그리고 4년 동안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대면 학습, 대면 학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오픈에시 캠퍼스는 원래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구글 행아웃이라든가 이런 어떤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과정은 100% 지도자 대면 학습,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굴을 보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만하게 저 그럴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도 수업에 참여, 수업 진행에 참여. 네, 참여. 이게 왜 가능한지, 맞벌이 부모가 어떻게 수업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왜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사들 있죠. 교사 지도자 혹은 지도자입니다. 우린 다 이제 지도자로 표현할게요. 지도자는 관련 과목 자격증을 자격증을 발급받아요. 과목별로 오픈에시 캠퍼스는 과목별로 자격을 발급을 해요.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지금 A31번대 있잖아요. A31번 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A31번 과목 지도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유치원 4년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예체능과 마에스트로로 진로를 받을 어린이들과 그 외의 어린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져서 초등과정 1, 2년 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언어 능력, 국제화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덕과 음악과 미술, 공동체적 도덕이죠. 그죠? 그리고 코딩, 머리를 써서 하는, 머리만 쓰는 것과 머리와 손발을 다 쓰는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한글 당연히 잘해야겠죠. 킨더가르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가. 그리고 학습자들은 개개인, 학습자 어린이 말입니다. 개개인의 활동은 매 시간마다 기록하고. 뭘 이렇게 많이 기록하느냐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기록해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수풀로 들어가게 되고, 이 수풀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린이들 조그마한 3살짜리가 몇 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자동적으로 다 기록한다는 게 왠지 좀 끔찍하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구성이 되니까 사람이 뭐 손보고할 건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다, 자기가 알아서 다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는 건데,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로를 추천합니다. 근데 진로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학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이게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 얘는 반드시 마에스트로 과정을 가야 된다, 얘는 무조건 예체능으로 가야 된다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습자에 대한, 어린이 개개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과 성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권고, 추천이죠. 큰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기 위해서, 육항을 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록은 사람이 보는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기록이 아니다. 누가 보느냐? 시스템이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보고 시스템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게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유치원 과정 4년입니다.